늙고 사냥왕 티라노사우루스 날카로운 이빨 낯에 두 다리 내가 나타나면 모두 도망쳐 사냥왕 티렉스 티라노의 사냥일기 오늘은 뭘 먹을까? 무서운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가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어라? 나보다 훨씬 큰 녀석이네. 그래도 난 티라노사우루스니까. 너 참 맛있겠다. 아이고, 나를 잡아먹기라도 할 거야? 난 아파토사우루스야. 몸집도 크고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데. 하긴 저 튼실한 다리에 밟히거나 힘센 꼬리에 채인다면 안 돼, 안 돼. 어서 먹던 거 먹어. 난 이만 바빠서 가볼게. 사냥감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기 머리가 작은 공룡이 있네. 저놈을 먹어야겠어. 아유, 깜짝이야. 내가 배가 고파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래? 어디 한번 덤벼봐. 내 머리. 나 안킬로사우루스의 꼬리 공격이 어때? 한 번 더 맞아 볼래? 아이고 아파. 아이고 싫어 싫어. 오늘따라 왜 이리 사냥이 어렵지? 아 배고파. 지금부터 눈에 띄는 건 다 먹어버릴 테야. 새로운 사냥감이다. 아니지, 이번엔 살금살금. 무딘 녀석이군. 내가 온 것도 모르고. 아이고, 내 이빨 다 부러졌다. 채, 내가 그리 쉽게 잡아먹힐 줄 알고? 난 강철처럼 단단한 등을 가진 에드몬톤이야라고. 아무리 날카로운 이빨도 내 등을 뚫지는 못해. 아니 뭐 저런 단단한 놈이 있어. 내 이빨 어떡해. 오늘 왜 이리 사냥이 안 되지? 너무 배고프고 너무 아파. 얼큰이 작고 귀여운 공룡일세. 만나겠다. 아! 티라노사우루스다! 입술로 포도를 살려! 저기 작은 구멍까지만! 야 나와. 비겁하게 숨다니 나와. 나가면 잡아먹힐 텐데 내가 왜 나가. 나 같은 작은 공룡은 너랑 싸울 무기도 없으니 도망가는 게 최고라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꼭 먹고 말 거야. 배고파서 다른 사냥감을 찾으러 갈 기운도 없어. 나 진짜 사냥꾼 맞아? 불쌍한 티라노사우루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후끈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덩치 큰 초식 공룡, 아파토사우루스, 꼬리뼈 뭉치, 안킬로사우루스, 갑옷 공룡, 에드몬토니아,
귀여운 날쌘돌이 힙실로폰원. 못 말리는 공룡 달리기 대회. 오늘은 공룡 달리기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전 진행을 맡은 프테라 노돈입니다. 지금 출발선에는 작년 우승자 갈리미무스가 보입니다. 그 옆에 안킬로사우루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도 보이는군요. 안킬로사우루스, 너도 경기에 나온 거야? 짧은 다리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겠다. 느림보야. 뭐? 느림보? 내가 이기면 다신 날 놀리지 마. 날 이긴다고? 나 칼리미무스인데? 이 긴 다리로 껑충껑충 뛰면 너희들은 상대가 안 돼. 난 가장 빠른 공룡 갈리미무스라고. 아! 아야야. 어? 우와, 넌 몸집이 굉장하구나. 그렇게 무거운데 뛸 순 있니? 난 뛰지 않아도 성큼성큼 빨리 갈 수 있어. 에휴, 조금 걸었더니 그새 또 배가 고프네. 왜 이렇게 먹어도 먹어도 늘 배가 고프지? 자, 자, 선수들 조용! 출발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 갈리미무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 막상 막하군요. 생각보다 빠른데? 이게 무슨 냄새지? 아, 내가 좋아하는 열매 냄새잖아. 조금만 먹고 뛰어가야지. 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선수, 시합 도중에 어딜 가는 거죠? 빠져주면 나야 고맙지. 안킬로사우루스는 보이지도 않으니 승부가 쉽게 끝나겠어. 아, 더워. 나도 좀 쉬었다 갈까? 좀 졸리네. 갈리미무스 선수, 경기하다 낮잠을 자면 어떡해요? 아, 못 말려. 그럼 저는 안킬로사우루스가 어디쯤 오는지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출발은 한 번 기원. 아, 안킬로사우루스 선수,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포기? 난 절대 포기 안 해. 튼튼한 다리로 쉬지 않고 힘내서 갈 거야. 난 포기를 모르는 안킬로사우루스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네요. 저는 다시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찾아 가보겠습니다. 아, 이런 나무 한 그루의 열매를 모두 먹어버렸군요. 이제 그만 먹고 어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만, 그만. 나, 저기 안킬로사우루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용체, 용체. 안킬로사우루스 선수 대단합니다. 안킬로, 안킬로, 파이팅!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입니다. 야호! 내가 이겼어! 내가 1등이라고! 아, 안킬로사우루스 선수! 올해 공룡 달리기 대회 우승입니다! 뭐라고? 아니, 말도 안 돼! 갈리미무스! 이래도 날 놀릴 거야? 아, 내가 졌어. 넌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난킬로사우루스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중계를 마칩니다. 아차, 브라키오사우루스 선수는 오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맛있다. 닭을 닮은 공룡, 달리미 무스. 갑옷 입은 공룡, 안킬로사우루스. 목이 긴 먹보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긴 주둥이를 가진 익룡, 프테라노던. 아기 공룡이 알에서 막 깨어났어요. 이게 왜 안 먹혀지지? 엄마!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알 껍질을 뒤집어 쓴 아기 공룡은 엄마를 찾아 조심조심 숲속으로 걸어갔어요.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엄마도 나처럼 앞다리가 짧고 두 발로 걷겠지? 엄마야! 아이고, 미안 미안. 괜찮아요. 혹시 두 발로 걷는 공룡인가요? 네 발로 걸을 때도 있지만 두 발로 다닐 때가 더 많아. 정말이야? 저도 이렇게 두 발로 걸어요. 앞다리도 똑같이 짧잖아요. 혹시 엄마? 아니, 난 이구아노돈이야. 넌 누구니? 어디 얼굴 좀 보자. 이구아노돈은 아기 공룡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봤어요. 어려도 무섭게 생겼어. 저리 가! 잠깐만요! 제가 누군데요? 난 무섭게 생겼구나. 그럼 우리 엄마도 무섭게 생겼겠지? 저기 올라가서 엄마를 찾아봐야겠다. 엄마야! 바위가 움직여! 난 스테고사우루스야. 내 등에서 내려와 줄래? 죄송해요. 내 골판을 잡고 조심해서 내려오렴.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내가 생긴 건 좀 무섭지만 마음은 아주 착하지. 무섭게 생겼다고요? 저도 무섭게 생겼다고 하던데. 그럼 혹시 우리 엄마 아니에요? 나도 크면 등에 골판이 생길까요? 아니야. 우리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골판이 있단다. 그럼 전 엄마 찾으러 다시 가볼게요. 그래, 꼭 엄마를 만나렴.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공룡인데 누구더라? 안녕, 아기 공룡.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목도 아주 길지. 그럼 우리 엄마 안 보이세요? 너희 엄마?
네 엄마가 널 찾으러 오나 보다. 그러니 공룡들이 이리 도망을 치자. 아, 진짜요? 우리 엄마가 누군데요? 너희 엄마는 바로 무시무시한 공룡왕 티라노사우루스란. 티라노사우루스요? 그래, 자 이제 어서 엄마에게 가보렴. 아기 공룡은 드디어 엄마를 찾았어요. 날카로운 이빨, 튼튼한 뒷다리, 짧은 앞발. 어때요? 닮았나요? 후끈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평평한 이빨, 이구아노돈. 골판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거대한 공룡 디플로도쿠스. 사랑한 마이아 사우라.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에요. 엄마 마이아 사우라들이 함께 모여 아기 공룡들을 돌보고 있어요. 내가 깜빡 졸았네. 마야 엄마, 어제도 제대로 못 잤지? 아기 나올 때가 되어서 지켜보느라고. 엄마! 엄마! 배고파요! 우리 마야 배고프지? 어제 따온 나뭇잎은 다 먹었나? 엄마! 제가 먹을 걸 구해올게요! 그건 안 돼! 공룡숲이 얼마나 위험한 줄 모르니? 그럼 그럼! 아기 공룡 혼자는 위험하다고! 맞아! 얼마나 위험한데! 숲에 가는 건 꿈도 꾸지 마! 절대 안 돼! 마야 엄마, 내가 애들 봐줄 테니 얼른 숲에 다녀와! 고마워! 마야, 알을 잘 보고 있으렴! 네, 엄마! 아휴, 마이 엄마! 마이유가 또 숲으로 가는 것 같아! 얼른 따라가 봐! 이거 야단났네. 마야, 아줌마가 얼른 가서 마이유 데리고 올게. 잠깐 혼자 좀 있어. 네, 걱정 마세요. 아, 심심해. 넌 언제 나올 참이야? 어? 이거 재밌는데? 아, 알 깨고 빨리 나오렴. 안 돼! 알을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빨리 찾으러 가야겠어. 마야는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괜찮아, 난 무섭지 않아. 엄마! 마야, 괜찮니? 그런데 알은? 네? 설마 누가 알을 훔쳐간 거야? 그게... 네... 저런, 마야가 네라고 대답해버렸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 혹시 머리에 벼시 달렸니? 주둥이가 짧고 발가락은 갈고리처럼 생기고? 오비라토르가 틀림없어. 이 알도둑. 마야, 꼼짝 말고 있어. 엄마가 가서 알을 찾아오마. 안 돼요, 위험해요.
전에 어서 찾아야 해. 왜들 그래? 무슨 일 있어? 내 알이. 알? 아, 여기 있잖아. 이거 마야 내 알 맞지? 어, 맞아. 어디서 알을 찾았어? 내가 잠깐 마이유 찾으러 숲에 갔는데 알이 굴러오는 거야. 딱 보니 마야 내 알이더라고. 오비랍토르가 훔쳐갔다는 알이 숲에? 뭐? 오비랍토르? 사실은 그냥 알을 굴렸는데 숲속으로 예, 잘못했어요, 엄마! 우름뚝! 아무 일 없으니 됐다. 마야,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숲에 들어가면 안 돼? 거짓말도 절대 안 되고.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단다. 사랑해, 우리 예쁜 아가들. 착한 엄마 공룡 마이아사우라 가족. 아주 행복해 보이죠? 착한 엄마 공룡 마이아사우라.